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먹방 출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볶이가 신전 떡볶이 이거 서울에도 있나? 맛있네. 신전 전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밥이 약간 신전만의 좀 매운 게 있어. 매운 김밥. 이 뭐 참치랑 섞어서 만든 건가? 맛있다. 그리고 신전 떡볶이에는 오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뎅을 튀김 오뎅을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근데 신전이 좀 매워. 이거랑 같이. 아, 꿍꿍이 쉴게. 왜? 아빠 먹방 해야 돼. 야, 이거를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존나 매울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볼게요. 어, 괜찮네. 약간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워. 끙끙 해줘. 개무시. 잡채 말이야. 잡채가 또 맛있지, 이거. 뭔지 알지? 이게 또 맛있죠.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한 입을 빕니다. 한 4분의 1을 베요. 하고 이 안에 이렇게 소스가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야 돼. 그럼 소스가 듬뿍 들어가 안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니까 너 먹으면 안 돼. 응? 매운 거야. 만두도 있네요. 만두 위 밑에 깔렸네. 끙끙이는 아까 밥 먹었어요.
끙끙이 먹으면 안 돼. 응? 끙맨. 아, 존나 매워. 약간 불닭볶음면보다 안 매운데, 아, 이 신전이 이게 좀 맵네. 끙끙아. 어이구야. 앙컷이야, 앙컷. 앙컷 맞습니다. 고양이 종은 스코티시 폴드예요. 먹고 싶어? 나 아까 밥 먹었잖아. 응? 끙끙아, 끙끙아, 너 밥 먹었잖아 아까. 고양이는 이거 먹으면 죽어요 형들. 안 돼요 먹으면. 끙끙아, 넌 이거 먹으면 안 돼. 튀김도 주면 안 돼요. 끙끙이는 좀 전에 밥 먹었습니다. 간식이랑. 그치 끙끙아. 코 벌렁벌렁 거려. 고양이 털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응아로 나오겠지. 현주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살 안 찐 체질이요. 맞아요. 끙끙아. 아, 이뻐. 끙끙이 이제 한 살 다 돼가요. 끙끙이 이제 한 살 다 돼가요, 한 살. 우리 끙끙이는 개냥이에요, 개냥이. 엄청 착해요. 순해요. 본가는 이거 먹고 가려고. 원래 그냥 먹으려 했는데, 오랜만에 방송 켰어요. 먹방.
우리 끙끙이가 형들 지금 암컷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은 교배시키려고요. 네. 그래서 그 중성화 안 했어요. 나중에 새끼 낳으려고. 너무 이뻐가지고 애가, 애기 너무 이뻐가지고 새끼 낳으려고 나중에. 귀가 원래 접혀있어요. 스코티시 폴드라서. 어, 끙끙이는 내가 일하러 가면 그때 잠시 이제 혼자 있지. 근데 여러분들 고양이는요 24시간 하루 중에서 거의 한 20시간은 잔다고 보면 돼요. 겁내 많이 자요. 박수진 어서오세요. 아 배불러.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응? 내려가 있어. 아 얘 털이 너무 많이 빠져. 흥흥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 그래도 좀 먹방 그림 나오지 않냐 얘들아. 근데 이 메뉴가 잘 안 보인다 확실히. 난 지금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야. 110명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 굉장히 밥맛이 나네. 확실히 먹방 BJ 분들은 그 먹방 하는 거 봤거든요. 음식이 엄청 잘 보여. 그치? 시원하다. 어! 얘들아 떡볶이 국물에 끙끙이 털이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떡볶이 국물에 끙끙이 털이 들어갔어 씨. 내가 이럴 줄 알고 끙끙이를 그래서 안 들고 왔는데 끙끙이 털이 들어갔어. 아, 밥도둑이네. 내가 이래서 밥 먹을 때 끙끙이 안 데리고 와. 아, 레알 밥도둑이네. 내가 이래서 밥 먹을 때 끙끙이 안 데리고 오지. 레알 밥도둑이다. 야, 안 죽겠지? 응?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끙끙인데.
야, 근데 너 뭐 하냐? 야. 괜찮아. 끙끙이 사랑하니까 끙끙이는 사랑이야. 잠은요, 여기 집이에요, 여기. 여기 아파트라서. 제가 여기서 1부 방송도 하고 2부 방송도 하고 싶은데, 밤 12시 지나면 이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2부 방송을 일찍 갈 때는 여기서 하는데, 밤 늦게는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돼요, 본가. 여기 아파트라서. 시끄럽게 하면은 밑에 집에서 올라와. 흥자고 소고. 그래, 교수비 잘 자라. 교수바. 교수비 잘 자고. 땡파라 밥 먹었냐? 아, 근데 다음부스에도 내가 쿵쿵 뛰고 하니까 그게 안돼. 아니, 집 두개가 아니라 저 원래 방송하는데 거기는 부모님 집이에요. 부모님 집. 네. 네, 지금은 혼자 살아서. 여기 무슨 아파트냐고요?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 근데 피하면 너무 이거. 아까 7시부터 켰어. 이제 밥 먹고 본가로 갈 거예요. 본가 가서 또 방송해야지. 아파트 이름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힌트를 드리자면 TV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TV에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이 또 설마 끙끙이 털이야? 아니지? 아씨. TV에 광고 많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아, 범퍼잉님처럼 아파트 이름 까라고? 아, 맞다, 형들. 나 근데 아파트 이름 깠는데. 저는 어디 사냐면요, 여러분들. 저희 집은요. 바로. 푸르지오입니다. 네. 푸르지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 저번에 깠었어. 맞아. 굳이 숨길 필요 없어, 이거. 저희 집은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 푸르지오에 살아요. 아, 배불러. 예, 네, 푸르지오. 전세냐고요? 전세가 뭐예요? 금성아. 아옹. 귀여워.
허세 영투. 밑에 집에서 요즘에는 조용해. 왜냐면은 아파트 가서 방송하니까. 아, 그 집에 가서 하니까 방송 뭔가. 지금은 샷건 치고 해도 상관없어. 딱히 지금은 상관없어. 12시 넘어서 그게 문제지. 여우야, 어서와. 자, 추천 눌러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얘들아. 배부르다. 이건 마지막 먹고. 아, 배불러. 각성이 스티커 두 개 고맙다. 고양이 장난감 거실에 많아요. 그 캣타워도 있고 거실에 많아요. 네. 야, 채팅 누가 올렸어? 누가 올렸어? 야! 금 밀면 안 돼. 금 밀면 안 돼. 후딩님 두 개 감사합니다. 야, 훈이 어서와라, 훈이야. 훈이 어서와라. 여우가 눌렀어? 얘들아, 여우 혼내자, 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치우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